양주시가 지역 내 여성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지원하고자 어울림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양주시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을 위한 어울림센터 발대식이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양주 드림투 앙상블은 밝고 신나는 음악으로 발대식을 축하했습니다. 아직도 약자 중에 약자인 여성장애인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고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의 아픈 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같이 하는 여성장애인 센터가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많은 활동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격려와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많은 여성장애인이 참여해 센터의 시작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울림센터는 양주시 여성장애인만을 위한 첫 기관으로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역사회 거주 여성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시작을 알린 어울림센터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